제작 발표회 현장입니다. 하지만 국공으로 인해서 오늘 이도현 부인은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가 기다리고 있는 작품 2024년 최고의 기대작 황후에 우리 배우분들 먼저 최민식님을 모시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황후의 오른쪽 끝까지 모시기 바랍니다. 김보은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황후에서 정말 파격전시를 할 김보은 배우. 늘 즐거운 포토타임을 만들어주는 우리 김보은 씨. 예진 배우님, 정말 네. 알겠어. 우리 친구, 아, 좋습니다. 유혜진 씨 그대로 계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정면. 정면 아래쪽. 김보은 씨가 한쪽 해서 하트를 만들어 볼까요? 양쪽, 그렇죠. 좋습니다. 자, 크리스 보니 몇 바람입니다. 사장님 감독님, 이대로 왠지 그 이런 장르의 영화 촬영장에 가면 무서울 것 같고 뭔가 그쵸. 진짜 귀신을 보면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의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런 그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감독님이 집사님이시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했고 바쁘다 안녕하세요. 다시 안 오셨네? 그럼 잠시만요. 어서오세요. 저희 KBS 2TV 영화가 좋다 팀입니다. 저 이재성 아나운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보은 씨는 영웅대 그 이후에 영화 봤는데 울었어요. 영웅 봤지? 왜 안 봐? 아, 임영웅도 보고 전 아, 파면? 뭐, 파면? 뭐라고 하시고 야, 창피하다. 그치? 창피하시지? 전, 네. 죄송해요. 아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다음 뭐 말이죠?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어떻게 할까? 자, 둘, 셋. 안녕하세요 관객 여러분. 그럼 2월 메가 안녕. 그럼 2월 삼거리 극장에서 만나요. 안녕. 끝? 끝인가요? 네, 이게 영상 끝이고요. 또 나세요. 또 만나요. 습관이 됐어. 안녕. 마이크 주시고요. 공연이랑도 거의 1년? 그치. 1년은 훨씬 더 되죠. 훨씬 더 됐나? 2년 됐나? 아, 그렇게 오래 됐구나. 긴장. 아유, 잘하시는데 긴장하시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상의 씨 7번 했다니까. 아, 상의 7번 했다니. 미안해.
너 왜 이렇게 잘해 노래 불러? 그렇게 잘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아. 그리셨고요. 소셜 여기 있어. 제 보면은 효리 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레드카펫 사랑해요 한 번만. 네. 네네. 시작.
레드카펫 사랑해요. 파묘 보러 가라고. 파묘 사랑해요 한 번만. 네. 어, 나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남대. 2월 22일은 파묘하러 가세요. 파묘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다시 우리 김보은 씨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여러분들 2월 22일입니다. 우리 파묘. 저희가 질문들을 띄워 드릴 건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스포일러 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그 중에서 기억 나는 장면 한 개가 발인 역을 한 고은 씨가 혼을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날 따라 스태프들이 한 몇 명씩 좀 몸이 으슬으슬하다, 몸이 으슬으슬하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되게 막 진통제 먹고 그랬었는데 진짜? 그날 저희 자문을 해주는 무속인 선생님이 와서. 어떠한 조치를 좀 취해서 좀 괜찮아졌다. 어, 무서워. 진짜인지. 예. 그런 처음 안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 예. 그랬단 말이에요? 예.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떨립니다. 감독님께서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터지는 배우복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조상 중에 누가 좋은 데 누워 있는 건 아십니다. 제가 제안을 받았을 때는 이제 민식 선배님께서는 캐스팅이 되신 상태였는데 선배님과의 이렇게 연기 합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너무 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관에서 보기에 정말 재미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묘의 주역들인데 먼저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으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객들을 향해서 네, 네 파묘 화이팅! 감독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림 역할을 맡은 김고은입니다. 네, 저희 영화 2월 22일 날 개봉하니까요. 이 관심 그대로 극장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날씨에 이렇게 먼길 오셔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오늘 처음 섭외되는 자리여서 정말 떨리고 또 한편으로 설레기도 합니다. 파묘 사랑해요.